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기아 텔루라이드에 대한 네 가지 정보입니다. 시작에 앞서 기아 북미 법인에 따르면 4월 미국 조지아 공장 자동차 판매량은 23,900여 대로 텔루라이드 출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80%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텔루라이드는 한국 제조사가 선보인 가장 미국적인 준대형 SUV입니다. 텔루라이드 디자인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기아 수석 디자이너인 톰 커언스인데요. 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기아 디자인 센터를 14년간 이끌면서 미국의 색채가 짙게 배인 기아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기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미국적인 SUV 텔루라이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커언스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텔루라이드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시각에서 구현된 각진 보디와 그 안을 채운 각진 디테일이 미대륙 문남성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로 텔루라이드 파워트레인은 최고 291마력을 발휘하는 에킨스 사이클 람다2 V6 3.8L 가솔린 GDI와 8단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LX, S, EX, SX 등 총 4가지로 이루어진 트림 라인업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구동 방식은 기본 전륜 구동이고 사륜 구동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노우, AWD 락이 있고 에코 스포츠에서는 앞뒤 토크 분배가 100대 0, 컴포트 스노우에서는 80대 20, 스포츠에서는 60대 35로 이루어집니다. AWD 락에서는 앞뒤 좌우 바퀴에 고른 힘이 전달됩니다. 험로가 많은 미 대륙에 걸맞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텔루라이드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았는데요. 먼저 노스웨스트 자동차 기자협회로부터 최고의 미드엠 풀사이즈 SUV로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텔루라이드는 온오프로드 모드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자동차 기자협회에서도 최고의 오프로드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들은 오프로드 위에서 텔루라이드의 몸놀림은 전설적인 오프로더를 압도할 정도로 정교했다고 평했습니다. 텍사스 자동차 작가협회 역시 텔루라이드에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작가협회는 텔루라이드를 텍사스의 SUV라는 둘도 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닷컴은 지난 2019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최고의 차라는 영예를 기아 텔루라이드에 전달했는데요. 기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미국 시장 핫 SUV 기아 텔루라이드는 내수 시장 핫 SUV 현대 팰리세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내외관 디자인을 제외하면 차이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휠베이스도 똑같고 소렌토와 산타페 이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두 차의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제조 공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팰리세이드는 한국 울산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즉 하나는 미국산이고 다른 하나는 국산인 셈이죠. 텔루라이드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두 차의 국적은 물론 나아가서 소비층, 지향점 측면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텔루라이드에 대한 네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며 미국 시장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져가는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 출시 요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당장 텔루라이드의 국내 출시는 어렵다입니다. 기아는 올해 말 동급에 모아비 부분 변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때문에 굳이 사서 서로를 죽이는 행위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 간섭이 불보듯 뻔한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텔루라이드를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아비 마스터피스 자체가 끝물 중에 끝물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카드로 텔루라이드가 제격입니다. 따라서 텔루라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분들이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